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커멘터리에서는 커멘터리 뉴스에서 제가 간략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 민노총 집회, 그리고 중고생들의 집회에 관련해서 우리 서울의 박예슬 기자와 김병삼 기자가 두 분이 나오셔서 함께 취재 후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박상민 뉴스 클래스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외신 보도가 무엇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뉴스 클래스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내 언론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신이 한국의 문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정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예슬의 민심쿡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에 민심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국민 대저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순서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브라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영화를 잘 아시죠? 우동진 영화평론가가 나와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드릴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를 이번 월요일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흡사해지고 있다. 브라질의 상황과 우리 한국의 상황이 사법 카르텔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동진 영화평론가 모시고 브라질의 위기 민주주의라는 다큐를 통해 본 한국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코멘트 뉴스 하기 전에요, 잠깐 그 지금 온라인상에서 떠오르는 사진이 있죠. 잠깐 보여주시죠. 네, 이게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올려주세요. 올렸습니까? 그 지금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그 일본 천리교입니까? 일본 천리교 장면하고 들어갔나요? 예. 예, 지금 구슬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본 천리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구슬하는 장면인데 이게 비 오는 걸 보니까 토요일 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네티즌 분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 와서 했는지 도대체. 이걸 누가 또 허용했는지 도대체. 예? 저희들은 이제 SNS에서 올라온 사진이기 때문에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희생자들 영정과 위패도 없이 우리가 분향소에 가서 했는데 이 분향소 사실상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시민사회단체하고 특히 민주당 국가 애도기간 정하니까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가 위패하고 영정해서 분향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또 한 분이 더 늘었죠. 158명인데요. 희생자가 젊은 여성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이게 이태원 참사 압사 현장에 웬 구슬하고 있으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좀 명확히 좀 밝혀. 이런 걸 수사하라 그래요. 예? 한동훈 장관. 예?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조종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아 진짜 답답해서. 자, 사진 치우고요. 네, 저희들 커멘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같은데요. 오늘인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했죠. G20 정상회의 하는 건데요. 아세안 플러스 3는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이 아시안 국가가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히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인도가 중심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한국의 경제의 교류라든가 이 발판으로 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중요시하게 취급했던 것이 이제 아세안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가서 그쪽에 어떻게 교역을 강화하고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사절단도 많이 따라오고요. 그쪽에 있는 정상들과
협상이라든가 회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시안 플러스 3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가서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왔어요. 미국이 해줄 얘기를 먼저 자처합니다. 네. 한반도의 운명과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생각이 없는 대통령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러시아 그 면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허참. 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항상 쌍방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기서 하는 전쟁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요? 네? 저 멀리서 하는 전쟁에 대해서요.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슨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삽니까? 거기에 우리 경제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리 한국이 끼어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미국의 돌격대다 이거예요. 또 중국 문제도 끼어들었어요. 남중국해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국제법에 따라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 아니 한국의 대통령이 거기 가서 뭐 그런 일을 왜 해요 도대체. 네? 이건 일본의 문제하고 미국과의 문제에서 첨예한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만 관계는. 근데 왜 이 얘기를 한국의 대통령이 거기 가서 떠들어대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한국의 대통령,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지키려고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가관입니다. 지금 북중러의 삼각동맹 관계 여러분 참 얘기하기 싫은 건데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한반도의 정세가 편성됐죠? 북중러, 한미, 이 북부 삼각동맹, 남부 삼각동맹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북중러, 한미일 이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 이 한미일 진영 간의 구축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서서요. 예?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 미국 패권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서 특히 아시안 국가에서는 이 미국 패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쇠퇴하고 있죠. 중국 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다국화 시대가 이미 접어든 지 오랜데 한국의 대통령은 말이죠.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한미일 진영 간을 자기가 구축하겠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미일 구축할 능력도 없어요. 미국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력한 수준의 공조, 푸른펜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한미일 3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신났습니다. 그냥. 예. 알아서 다 하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너무 신난 겁니다. 이 대중관계에서, 대러시아 관계에서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실상 복원시켰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실상 우리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일본 정보가 우리가 더 근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훨씬 더 정보가 많아요. 일본에 주는 거예요. 이걸 복원시켰어요. 네? 이것이 이제 지소미아는 결국 이제 한국 분수 지원 협정으로 가는 것이 단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명박 때 하려다 못했거든요. 박근혜 때 탄핵 직전에 이걸 맺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소미아는 사실상 일본이 그 뭡니까 한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이것이 폐기됐었는데 다시 또 아무런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고 화살 툭 해서 던져줬어요. 북한과의 군사정보를 사실상 일본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의 비밀거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 전쟁용으로 판매한다라는 월스트리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부인했습니다만 푸틴이 그 전날인가요? 얘기했었죠. 한국이 무기 판매를 하게 되면 러시아 관계를 파탄할 것이다. 사실상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게 되면요. 어떤 형태를 하든 간에 우크라이나 후방 무기 공급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죠? 일본이 사실상 6.25 전쟁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인데요. 그 오키나와에서 발진 기지를 제공하고 17 군수 문자를 제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크라이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국이 동맹 관계가요?
한러의 경제 관계도 이제 파탄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는지, 주워 담으려고 그러는지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박상민 뉴스클래스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국민 대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노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했습니다. 노동자 대회, 그리고 중고생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중고생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4.19 혁명을 누가 일으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19 혁명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60년 2월 28일에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대학교로 번지고 마산에 항거가 일어나고 김주열 군이 치료탄이 고등학생이죠. 치료탄이 박힌 시신이 마산 아파트에 뛰면서 이게 분기됐던 사건입니다. 중고생들이 4.19 행군 누가 일으켰냐? 빗속에서 또 시민들 삼각지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박예슬의 민심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이 표절의 역사를 이제 해외에서 뒀습니다. 역시 김건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베끼는보다 혼자 집에서 베끼는 건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그런 게 무슨 망신입니까 도대체? 이 코스프레라고 얘기하면 점잖은 용어죠. 이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어떻게 저것만 연구하나 봐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이지도 않고요. 자기가 돌아다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오드리 헵번 그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배우? 똑같이 또 연출합니다. 비공개로 했다고 그래요. 비공개로 하면서 공개해요. 사진사를 데려가고 다 찍어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그 영국 방문 시에 제클린 비셋 영화배우 흉내낸 거 다 아시죠? 예? 그 아주 그 패션이 다 이것도 사진도 좀 올려주세요. 제클린 비셋을 하고 똑같이 했던 거. 야, 그 준비 안 됐나? 여러분들 뭐 진짜 보시면 다 알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참 뭘 이것도 한번 좀 토크 시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게 뭐예요? 자기 과시하는 겁니까? 과달라는 겁니까? 이거 외에도 그 제클린 비셋과 똑같은 의상을 했던 부분들이 영국 그 방문할 때 다 나왔었죠. 아주 혼자 집에서 하세요 그냥. 예? 외국 나가서 영부인 자격으로 하지 마시고 창피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 저 대한민국의 퍼스트레디는 무슨 유명 영화배우 따라하기. 아, 표절은 국내에서만 하세요. 예? 해외 나사까지 표절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거 자기 자신 자랑이라고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무슨 용어라 그러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정말 창피해서 말이죠.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